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미스터 버티고 책방을 운영하는 버티고라고 합니다. 미스터 버티고와 함께 신간 소설 읽기. 오늘은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출간된 세상의 모든 책 미스터리에 수록된 단편을 한편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미스터리 소설계의 명 편집자이자 뉴욕에서 미스터리 서점을 운영하는 오토 펜즐러가 미스터리와 스릴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들에게 의뢰해서 완성됐습니다. 책과 원고, 그 다음에 책방, 도서관 이런 것에 대한 미스터리 소설 단편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단편은 맨 마지막에 수록된 이방인을 태우다입니다. 분량이 조금 길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서서히 죽음에 이르렀다. 평생을 건강하고 원기왕성하게 살던 아버지는 60대 초반에 차츰차츰 사람을 말려 죽이는 희귀신경질환에 걸렸다. 우선 걸을 수가 없어졌다. 곧이어 혼자 옷을 입지도 식사를 하지도 못하게 됐다. 결국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누워 지냈다. 간호사가 와서 전문 의료인답게 초연하고 숙련된 손길로 이쪽 저쪽 돌려 눕히며 하루에 몇 번씩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청명했다. 아버지의 내면은 그대로였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치 전지가 나간 전기 장치처럼 아버지의 육신은 당신을 저버렸다. 아버지는 움직임과 통제력을 잃어가며 서서히 작동을 멈추었다. 천천히 흐트러지는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허물어진 것은 말하는 능력이었다. 몇 달에 걸쳐 아버지의 목소리는 탁한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데도 안간힘을 써야 했다. 응,처럼 간단한 말을 하는 것조차 5분은 걸리는 데다 아버지에게 거의 남지 않은 귀중한 에너지를 앗아갈 듯 위태로웠다. 내가 더 자주 찾아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부모님 댁까지 4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대학가에 살며 켄터키 중심부의 공립대학교에서 고만고만하고 덜 떨어진 중산층 애들 떼거리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쳤다. 괜찮은 직업이었고 보통은 성취감도 느꼈다. 일을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고향에 방문해 병원 침대에서 쇠약해져가는 아버지를 뵐 시간까지 내긴 빠듯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가장 건강하고 목소리가 괄괄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서로 할 얘기가 별로 없었다. 아버지와 나는 정치적으로 뜻이 맞지 않았다. 아버지는 폭스뉴스로, 나는 MSNBC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파악했다. 아버지는 평생 러스트벨트 주변의 유통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파는 일을 했다. 반면 나는 평생을 상아탑 속에서 보냈다. 우리는 책에 관해서도 합의를 볼 수 없었다. 나는 피츠제럴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개츠비로 학위 논문을 썼다. 아버지의 독서 습관은 더 진부한 수준에 머물렀다. 아버지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책은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읽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앨리스터 맥클린과 제키 킨스를 탐독했다. 나중에는 톰 크랜시와 제임스 피터슨으로 갈아탔고 나와 마찬가지로 영문학 교수였던 내 전처는 그런 책들을 엄청나게 족같은 책이라 부르곤 했다. 엄청나게 족같은 책.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엄청나게 족같은 장르는 서부물이었다. 서부극, 서부활극,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총격전. 아버지는 서부극이라며 모조리 읽었다. 맥스 브랜드, 윌 헨리, 루크 시오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루이스 라무르였다. 아버지는 루이스 라무르가 펴낸 책이란 책은 전부 다 읽었다. 읽고 또 읽었다. 심지어 같은 책을 여러 권 샀다. 읽고 또 읽어서 한 권이 달아 빠지면 나가서 같은 책을 또 한 권 산 다음 그 책도 달아 빠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곤 했다. 버몬트주에서 자라고 오하이오주에서 인생 대부분을 살았으며 단 한 번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진출해 본 적이 없는 남자의 행태로서는 이상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화제로 올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은 사람은 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주 전쯤의 일이었다. 나는 또 한참 만에 방문 한참이었다. 내가 강의하는 대학은 가을방학을 맞았고 어머니가 전화해 아버지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완곡하게 알려주기도 했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이제 전처럼 강하시지가 않아 라든가 우리 모두는 그저 할 일을 해야만 해 라는 식으로 말했을 테지만 나는 알아들었다. 어머니 말씀은 작별 인사를 하러 오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갔다. 나는 부모님의 침실, 내가 잉태된 곳이며 지금은 커다란 병원 침대로 좁아진 방으로 들어갔다. 시트로 꽁꽁 싸맨 아버지는 아픈 아이처럼 작아 보였다. 아버지는 체중이 거의 27kg이나 빠졌고 그날 내 눈에는 실체나 중량이 없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의 스케치나 윤곽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손을 잡는 게 그리 유쾌하진 않았다. 아버지는 이부자리 아래로 손을 뻗어 자기가 입고 있는 기저귀를 만지작거리거나 심지어 벗어버리려고 하는 버릇이 몸에 붙었다. 이게 불편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기저귀를 찬다는 발상 자체에 반항하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은 종종 시트 밑에서 바삐 움직였고 손에 역겨운 게 묻어있던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늘 미심쩍었다. 내가 똥을 만진 건가? 아니면 더 심한 거? 그리고 아버지의 병상을 떠날 때면 손을 씻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늙은 아버지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와 똑같이 파란색이었다. 약간 열지만 밝은 파란색. 또한 눈빛은 총명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한 사람, 내 아버지 조지프 헨리 커트우드가 나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고. 너무 지쳐서 말하기 힘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력을 좀 아껴두시라고 얘기해 주었다. 아버지가 기력을 아껴서 어디다 쓸지 알 길이 없었고 그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게 틀림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집안의 고요한 여백. 죽어가는 사람이 깃든 집에 내려앉은 이와 같은 고요함을 채우려면 말이다. 어머니는 주변을 서성였다. 돈, 얘야. 아버지한테 종신재직권 투표 얘기 좀 해드리지 그러니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명랑하게 말했다. 조, 돈이 대학에서 종신재직권을 얻었어. 나보고 얘기해드리라는 줄 알았는데요. 버릇없이 굴지 말렴. 어머니가 말했다. 그 얘기 좀 해드려. 물론이죠. 나는 말했다. 아무럼요. 나는 아버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정말이지 아무렴은 어떤가. 사실상 아버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나 또한 신경 쓰지 않았다. 남부의 고만고만한 공립대학에서 종신재직권을 얻는다는 건 딱히 대단한 업적이 못 되었다. 논문을 몇 편 발표하고 몇몇 학회에 나가고 시간 맞춰 회의에 얼굴을 비치고 학과에서 아는 연휴 파티에 참석해 과음은 피하되 술기운이 알딸딸할 정도로만 마시고 더구나 내가 종신재직권을 따는 거야 애초에 거의 확정된 일이었다. 학과에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람들은 리베카와 내가 이혼했다는 점에 개의치 않았다. 제기랄, 리베카도 나한테 찬성표를 던졌으니. 하지만 이야기할 만한 일이긴 했다. 다 큰 어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윤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오거나 C보다 B가 많은 성적표를 들고 집에 오는 것과 맞먹는 성과라고나 할까? 저 종신재직권 얻었어요, 아버지. 나는 말했다. 저 이제 영문학과 부교수예요.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이런 식으로나마 축하해 주는 듯해서 나는 고마워요 하고 말했다. 아버지는 다시금 손을 꽉 쥐었다. 더 세고 우악스럽게. 좋아요. 나는 말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고요. 이번엔 손을 꽉 쥐기보다는 세게 확 끌어당기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있던 몸이 약간 앞으로 끌려 나왔다. 나는 놀랐다. 늙은이에게 저만한 힘이 남아있는지는 몰랐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손을 쥐어짜거나 잡아당기지 않았다. 얼굴은 긴장한 듯 보였고 핏기도 좀 가졌다. 어깨가 매트리스 안으로 더욱 깊이 푹 꺼졌고 그렇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조금 더 사그라들었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러나 달그락거리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목이 마르시다니? 어머니가 물었다. 그 양반은 항상 목이 바짝 말라. 약 때문이야. 목마르세요, 아버지? 나는 물었다. 하지만 갈증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의 머리가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시 움직였다. 딱 6mm 정도 움직였을 뿐이었다. 혹시 뭐 필요하신 게? 나는 일어섰다. 아버지의 입술이 좀 더 움직였다. 그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버릇없이 굴지 말래도. 쉿!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늙은이의 입술에 귀를 바짝 댔다. 내 피부에 닿는 아버지의 뜨겁고 축축한 숨결이 느껴졌다. 죽어가는 숨결. 아버지에겐 이제 몇 주밖에 남지 않은 귀중한 숨.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중대한 순간이 지나갔고 이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딱 한마디였다. 내 생각에는 그랬다. 아버지는 선의라고 말했다. 임종은 3주 뒤에 찾아왔다. 아버지가 죽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계획을 짤 시간도 아주 넉넉했다. 그날 전화 통화할 때 어머니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다 준비되어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그냥 장례식에 몸만 오면 돼. 소화기 너머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엔 쫙 찢어지는 소리.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나 말이니? 어머니가 되물었다. 나까지도 그런 질문을 하니 놀란 듯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을 거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병에 걸렸을 때 그랬을 테고 마침내 작고한 뒤에는 한층 더 심하게 다들 질문을 던졌으리라. 네,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난 괜찮아. 찢어지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내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 이걸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시작했지. 진작 상자 여러 개를 내다버렸단다. 그런데 왠지 옳지 않은 일 같더라. 있잖니? 아버지가 아직 여기 계실 때는 말이야. 하지만 이젠 정리할 게 엄청 많아. 어머니의 말투는 사무적으로 들렸다. 냉정하기까지 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부정확한 인상을 전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도 사무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다정하기도 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노상 책을 읽어주었다. 또 내가 학자의 길로 가도록 격려해 주었다. 참 훌륭한 어머니였고 여전히 그랬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두 분은 사실 사랑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료이자 동거인이었고 엄밀한 의미에서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아들 하나를 함께 키웠다.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었다. 그러나 열렬한 사이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분명 아버지의 죽음을 자기 인생의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가는 이행으로 보았으리란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내게 전화해서 그저 끝났어 라고만 말했다. 이제 거기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물었다. 집에서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게 괜찮냐고? 어머니가 물었다. 돈, 네가 이사간 뒤로 난 쭉 이 집에 혼자 있었는걸. 네 아버지와 나는 둘 다 여기서 혼자 지냈어. 아무렇지도 않아. 찢는 소리가 또 났다. 네 아버지는 책이 많기도 하구나. 정말 많아. 문득 저 찢어지는 소리의 정체가 뭔지 알아챘다. 테이프였다. 어머니는 아버지 책을 상자에 넣어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다. 아마 도서관에서 여는 책 판매 행사에 보내려는 것이겠지.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1년에 두 번 봉사활동을 했다. 어머니가 각별히 좋아하는 활동이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도 많았다. 왜 아버지와 결혼했는지 묻고 싶었다. 왜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지도 묻고 싶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다. 선의. 그리고 나는 전부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질문도 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아셨어요? 어머니든 다른 누구든 정말로 아버지란 사람을 알았나요? 하지만 어머니는 빨리빨리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어머니가 말했다. 쫙 떼지는 포장테이프 소리가 다시 들렸다. 화요일에 볼까? 늦지 마.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마주하는 동안 나는 방 뒤편에 머물렀다. 관은 열려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3주 전에 앙상하게 야윌대로 야윈 모습을 보았건만 아버지 시신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 말로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잘 처리해 주었다고 했고 그러니 아버지가 평화로워 보이리라고 뭐가 됐든 이런 경우 사람들이 던질 만한 상투적인 표현에 들어맞게 보이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영 못마땅히 여겼을 게 분명했다. 이 행사 전체가 어쩐지 거북스럽게 느껴졌다. 살아생전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코트와 넥타이 차림을 하고 관에 누운 노인. 아버지는 까발려져 있었고 무방비해 보였다. 그리고 아주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지인뿐 아니라 사촌, 고모, 삼촌 등등 일가친척이 뒤쪽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나를 기어이 발견했다. 어머니는 악수를 하고 볼에 뽀뽀하고 끌어안고 호들갑을 떨며 내게 관심을 보였다. 나는 외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잃은 입장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앞쪽에 버티고 서서 조문객을 맞으며 간간이 미소를 지었다. 끝났어. 어떤 남자가 내게 다가왔을 때 처음엔 어머니가 교회에서 알게 되었거나 지역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사귄 친구일 거라고 짐작했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자는 150cm나 간신히 넘었을까 싶게 키가 작았다. 그리고 가로로 재도 자기 키와 엇비슷할 정도로 통통했다. 옷깃과 소매 가장자리가 다른 갈색 재킷을 입었는데 한때 흰색이었을 와이셔츠는 칙칙한 회색으로 보였다. 아드님이시겠군요. 남자가 말하더니 악수를 했다. 아버지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동부 해안에서 온 듯한 억양이 살짝 묻어났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일을 대할 때와 똑같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척 행동했다. 잘 오셨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내가 누군지 생각해내려고 애쓰고 있군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친척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난 친척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사실 친구도 아니고. 친구분이 아니세요? 남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직은 선생 일가의 친구가 아니지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더니 누가 엿듣는다고 생각하는 듯 양쪽 어깨 너머를 살폈다. 조문실은 텅 비어가고 있었다. 늦게 온 사람들 몇 명만 남아서 앞쪽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론 아버지가 자리를 지켰다. 아버지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남자가 재킷 안에 손을 넣어 약간 구깃구깃한 명함을 꺼냈다. 나는 그가 내민 명함을 받아들지 않았다. 변호사나 뭐 그런 분이신가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가 이미 전부 다 처리하셔서 명함 읽어봐요. 그가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어 내 손에 명함을 거의 억지로 쥐어주었다. 명함을 받아서 읽었다. 루 칼레도니아 휴기 서적상. 이름 아래 적힌 주소를 본 기억이 났다. 나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시내 거리에 면한 작고 갑갑한 상점이었다. 수년 전에 그냥 한번 둘러보려고 거기 가본 적이 있었다. 하여튼 나는 그곳을 기억했다. 그 책방은 싸구려 통속소설, 미스터리, 남성용 모험잡지 등의 장르소설에 특화된 것 같았다.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일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제 아버지와 알고 지내셨나요? 나는 물었다. 그랬으면 했죠. 루 칼레도니아가 말했다. 그런데 그분이 날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슬슬 감이 잡혔다. 사업사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그러시다면 정말 경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버지 조문을 받는 중입니다.
책 문제라면 다음 주에 전화 주시면 될 텐데요. 루칼레도니아는 상처받은 듯 보였다. 입꼬리가 축 처지며 몇 번인가 눈을 깜빡거렸다. 그런 말 마세요.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선생이나 선생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깊이 사과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양손을 앞으로 내밀며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뭔가 심상치 않았다. 어쩌면 그가 무척이나 빨리 사과를 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풀 죽은 개처럼 생겨서였는지도. 아니면 혹시,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이지만 이 남자가 왜 내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뒷걸음질을 멈추었다. 얼굴에 다시금 미소를 띄었다. 신사로군요. 그가 말했다. 딱 보니 알겠어요. 그러고는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엄숙한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선생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 선생 부친께도 얘기를 꺼내보았는데요. 뭐 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늘 퇴짜를 맞았지요. 왜죠? 부탁 하나만 합시다. 그가 명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족을 챙기세요. 어머니 도와드리고. 하지만 이 넌더리 나는 일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조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면 내 가게로 와줘요. 잠깐 들러서 이야기 좀 해요. 그래주면 안 될까요? 나는 다시 명함을 들여다봤다. 가게는 내가 이 동네에서 빠져나가는 길목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매장은 내일이고 전 그 다음 날 떠나요. 그날 낮에 잠깐 들릴게요. 루는 벌써부터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머리를 흔들자 늘어진 턱살도 같이 흔들렸다. 눈은 감은 채였다. 수도사만큼이나 엄숙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오늘 밤.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 들러요. 오늘 밤이요? 안 돼요. 제 어머니가 있잖아요. 친척들도 들를 테고 벌써 8시입니다. 밤새도록 가게에 있을 거예요. 그가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냥 와요. 부탁이에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루는 발을 끌며 방을 나갔다. 색바래고 다른 코듀로이 바지 뒷단이 내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저랑 얘기하던 남자 보셨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장례식장에서요. 어머니와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 둘 다 배가 고팠다. 어머니는 누가 죽어간 라자냐 한 냄비를 오븐에 데웠다. 어머니나 나나 많이 먹었다. 나는 한 그릇 다 비우고 두 그릇째 먹기 시작해서야 질문을 던졌다. 어떤 남자 말이니? 어머니가 물었다. 거기 사람들이 수두룩했잖아. 예상보다도 더 많이 왔어. 끝날 때쯤에 온 남자인데 내가 말했다. 이름은 루 칼레도니아예요. 루 칼레도니아? 어머니가 노래 한 구절처럼 그 이름을 부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들어본 적 없는걸? 그리고 말이야, 그런 이름이라면 내가 기억하겠지. 정말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네 아버지를 안다니? 정말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 사람은 책방을 하는데요. 시내에 있는 한 책방이요. 어머니는 음식을 씹다 멈추고 냅킨으로 입술을 톡톡 두드렸다. 그런 말 되네. 책. 네 아버지와 책이라면야. 아버지 편찮으신 동안 내가 여기서 책상대를 얼마나 많이 끌어냈는지 아니? 그이가 보고 발작을 하길래 결국 관뒀다. 아버지가 어떻게 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꼼짝없이 누워 계셨는데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았던 거지. 물컵을 탁자에서 쳐서 떨어뜨리더니 그만이라고 말하지 뭐니. 딱 한마디였어. 난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 책. 책들 좀 그대로 놔두라고. 아직도 내보낼 책이 엄청 많아. 그거 하나는 부자가 꼭 닮았어. 책에 환장하는 거. 아버지랑 저를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말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너나 네 아버지나 책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건 사실이잖니. 아버지는 집안을 책으로 가득 채웠고 내가 켄터키에 있는 내 집에도 가봤잖아. 그렇게 나가다가 금방 아버지랑 맞먹겠더라. 전 영문학 교수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게 제 인생이라고요. 아버지는 싸구려 소설을 엄청 읽으셨죠. 저는 학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그런가?
단지 박사학위가 있고 책을 펴놨다고 해서 내가 학자라는 뜻은 아니었다. 사실 이 세상의 지적이거나 문화적인 생활에 내가 정말 뭐라도 보탬이 되는 게 있을까? 네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릇을 옆으로 밀어치웠다. 그리고 손을 뻗어 내 팔뚝 위에 얹었다. 살에 닿는 감촉은 부드러웠지만 손등에 난 검버선이 보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켄터키에서 말이야. 뭐 계속 일하고 있죠 뭐. 누구 마음에 두는 사람은 있고? 어머니가 물었다. 리베카 다음에. 아니요. 있잖니? 저번에 네 아파트로 전화한 적이 있는데 토요일 아침에 말이야. 웬 아가씨가 왔더라? 어머니 제발요. 목소리 들으니 아주 젊은 것 같던데. 그 아가씨가 넌 샤워하고 있다나 뭐라나 대답하더라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 넌 내 하나뿐인 자식이야. 네가 혼자 지낸다고 생각하기 싫어. 너도 이제 마흔이잖아. 혹시 아이를 낳고 싶다면 엄마는 그냥 네가 책으로 꽉 찬 집에 사는 게 걱정이 되는구나. 거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을까? 그리고 결혼도 안 하면 어떻게 후대에 뭔가 남기고 떠날 수가 있겠니? 네 아버지와 나는 우리한테는 네가 있잖아. 넌 우리가 남긴 유산이야. 저는 일이 있어요, 어머니. 제 일이 있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논문을 쓰고 발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내가 말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얼굴에 떠오른 능청스러운 표정을 알아보았다. 날 공격할 건수가 하나 있는 거지. 분명 그 여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겠구나. 토요일 아침에 네 집 전화를 받은 아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다니까. 어머니가 웃었다. 나 역시 조금 웃을 수밖에 없었다. 좀 이따가 나갔다 올 거예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시계를 쳐다보았다. 뭐? 여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니? 그 책방에 가보려고요. 루 칼레도니아란 사람 좀 만나보게. 대체 뭐 하려고? 어머니가 일어나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날 보고 싶어 하대요. 나는 말했다.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얘야, 네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건 딱 하나뿐이야. 그 양반은 일하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 책 읽는 걸 좋아했다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해. 9시도 넘었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해. 우리 둘 다. 게다가 혹시 그치가 미친 사람일지도 모르잖아. 연쇄살인마 같은 거면 어쩌려고 그래. 연쇄살인마요? 내가 말했다. 그보단 호빗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접시를 싱크대에 갖다 놓았다. 헌책방 주인이 말썽을 부려봐야 얼마나 부리겠어요. 루 칼레도니아 책방 앞에 차를 세웠을 때는 거의 9시 45분이었다. 시내 거리는 조용하고 한산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고 가로등은 전부 노란 빛으로 단조롭게 깜빡였다. 가게 안이 어두컴컴해 보였다. 명함을 확인했다. 가게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진열창 위쪽에 금박으로 붙인 책방이라는 글자는 군데군데 깨져있었다.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간판이었다. 차에서 내려 가게 문 앞으로 갔다. 초인종이나 인터폰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댔다. 어슴푸레한 빛 속에 곧 무너질 듯한 나무 책꽂이들이 보였다. 선반마다 새수없이 많은 페이퍼백이 빼곡히 들어찼다. 통로 바닥에도 책이 더 널렸고 복도 끝에는 훨씬 많은 책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바닥에 놓인 판지 상자마다 책이 넘쳐났다. 그 책들이 내게 재미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었지만 책이 그득그득한 광경에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는 점만은 인정해야겠다. 이 책방은 독서의 정수로 꽉 들어찬 것만 같았다. 바로 책 말이다. 책꽂이에서 그냥 무심히 책 한 권을 꺼내들고 재미나게 읽은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비평가의 입장으로 손에 빨간 펜을 쥐지 않은 채 책을 읽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 냉정하고 초연한 이론가의 눈으로 문장을 읽으며 전문 용어가 가득한 논지를 체계화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노크를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바람이 약간 세게 불었다. 선선한 가을밤이었고 하늘은 청명하고도 칠흑같이 캄캄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여전히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시내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들 집에서 영화를 스트리밍하거나 TV를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양이었다. 내가 꼬마였던 시절에는 시내로 와서 영화를 보거나 놀거나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런 시설은 대부분 사라졌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 다음 문을 한번 밀어보았다. 문이 열렸다. 또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모르겠다. 텅 빈 거리의 존재감 없는 책방. 문도 잠겨있지 않은 이 가게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라도 하러 올까봐? 나는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칼레도니아 씨, 나는 말했다. 루시, 뒷걸음질에 나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누가 아무 때나 들르라고 말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저 너무 늦은 시간일지도 몰랐다.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이 든다면 애초에 내가 제안했던 대로 이 동네를 떠나는 길에 다시 한번 들를 수도 있겠지.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아버지에 대해 아들인 나도 모르는 부분을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다 불현듯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데 방 뒤편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칼레도니아 씨,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똑똑히 구별할 수 있는 소리. 책더미가 무너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누군가 방 안에 있었다. 가게 중앙의 통로를 따라 조심조심 걸어갔다. 바닥에 놓인 많은 책을 넘어가는 동안 사가가는 종잇장과 두꺼운 표지 종이가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콧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 냄새가 좋았다. 책 냄새를 맡으면 편안해졌다. 내 아파트에서도 이런 냄새가 났으면 싶었다. 루시, 접니다. 돈커트 오디오. 기억나시죠? 장례식장에서 배웠는데요. 통로 끝에 다다랐다. 눈앞에 문이 있었다. 칼레도니아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인 듯했다. 문은 살짝 열린 채였고 탁상용 전등의 희미한 빛이 길고 간단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루시, 나는 발을 앞으로 뻗으며 문 쪽으로 천천히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조금 아까 들었던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냈다. 뚱뚱한 회색 고양이가 내 앞으로 껑충 뛰어들어 바짓가랑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중심을 잃고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다 등 뒤 책더미를 무너뜨리고는 균형을 잡으려고 선반을 꽉 움켜잡았다. 이런 쿵쾅거리는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필요 이상으로 오래 가만히 버텼다. 마침내 내려다보니 고양이가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어둑어둑한 가게 안에서 고양이 눈만 노랗게 반짝였다. 녀석은 불안하고 초조한 듯 보였다. 등줄 길게를 따라 털이 곤두서 있었다.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잖아, 고양아. 나는 말했다. 고양이가 한번 야옹 울더니 살짝 열린 사무실 문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면 미친 소리일까? 어쩌면 하나부터 열까지 미친 짓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난 그렇게 했다. 사무실 문까지 천천히 두 걸음 내디뎌 문을 열어젖혔다. 바닥에 드리워진 탁상용 전등 불빛이 룻 칼레도니아가 누워있는 자리를 훤히 비췄다. 그는 죽어있었다. 한잔오리에 입은 총상에서 흐르는 간단한 핏줄기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룻 칼레도니아는 확실히 죽었다.